그럼 2주의 영화로 들어가 봐야죠. 2주의 영화는 플레이그라운드. 네, 플레이그라운드. 네, 플레이그라운드고요. 프랑스어로는 엉몽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엉몽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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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프랑스어도 할 줄 아시나요? 약간 합니다. 저도 기본적인 건 알죠. 주마벨, 파리. 몽마르트 이런 건가요? 약간 이탈리아어스럽지 않아요, 이거는? 몽마르트. 자, 플레이그라운드 줄거리 넘어가보면요. 막 학교에 입학한 7살 노라는 낯선 학교가 무섭습니다. 아벨은 동생 노라를 위로하지만 사실 아벨도 학교가 두렵죠. 점차 친구를 사귀며 학교 생활에 적응해가는 노라는 우연히 아벨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목격하고 노라는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하지만 아벨은 노라가 그저 침묵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죠. 뭐 간단히 그냥 이 영화에 대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벨기에에 있던 영화고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 장편 영화상의 1차 후보에 올랐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고요. 이번 전주 영화제에서도 틀었고 저는 봤으나 아침에 봤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랬다. 근데 확실히 저는 이번에 보니까 보이는 게 많았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또 독특한 작품이죠. 어떻게 또 보기에는 간단히 뭐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이제 아침에 처음에 봤을 때 이제 아침에 보셔가지고 졸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특별하게 엄청난 장치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왜냐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의 시점으로 진짜 딱 오로지 아이의 시점으로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핏 그 아이의 심정에 좀 시선에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글로 들어가지 못하면 아예 그냥 약간 좀 영화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초반부터 약간 좀 몰입해서 보게 됐거든요. 운이 좋게도.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제일 인상 깊었었던 거는 일단은 그 원래 보통 이제 초등학교잖아요. 배경이 초등학교면은 애들이 이제 뛰는 소리. 그쵸. 그리고 밝은 분위기 운동장 그 뭐 영화 제목도 운동장이겠지만 이제 그런 약간 왁자지껄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주로 돼야 된다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되게 이제 삭막한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수용소 같기도 하고 뭐 전혀 그 배경은 원래 그렇진 않지만 약간 색감을 다르게 한 건지 그렇죠. 네. 차가운 색깔. 되게 차가운 색깔이어가지고 아 약간 이게 저는 학교폭력 영화라고만 알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하면서 좀 계속해서 그 아이의 시선을 따라서 몰입을 하면서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얘기할 때. 네네네. 일단은 찾아보니까 엉몽드란 뜻이 사회라는 뜻이더라고요, 프랑스어로. 아 진짜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플레이그라운드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 사회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더 와닿는 부분도 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되겠네요. 네, 결국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거기서도 이제 나오는데 그 아이가 아이의 시선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몰입을 하게 되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나 아이가 지금 그 상황에서 생각할 법한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아이의 연기도 너무 배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되게 인상 깊었었던 부분은 아이는 이제 되게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해 도화지라고 하잖아요. 백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있는 그대로 다 흡수를 하고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선으로 봤을 때 그 오빠가 학교 폭력을 당하죠. 굉장히 좀 가혹한 학교 폭력을 당하는데 예를 들어 물고문 같은 걸 막 당해요. 그걸 보고서 이제 그 전에 한번 그 오빠를 구하려고 했다가 그 오빠의 친구들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가해자들한테 자기도 꼼짝없이 힘 못 쓰고 당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 이건 어른을 불러야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어른을 부르러 밖에 나가죠. 밖에 나가서 선생님을 불러오는데 선생님이 그 다른 거에 바쁘죠.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어른은 도움이 안 되구나. 그 다음부터 어른한테 도움을 안 요청합니다. 그걸 보면서 약간 확실히 그 애들은 저런 하나하나의 상황이 다 학습이 되고 그렇게 느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아 굉장히 좀 어른들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전작이 범죄도시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플레이그라운드였고 네. 저는 약간 좀 예술 영화를 볼 때 항상 좀 한 장면씩 뜯어서 좀 보는 습관이 있어서
약간 오늘도 조금 약간 좀 뜯어서 약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범죄도시는 뜯어서 안 보셨나요? 그건 오락 영화니까. 범죄도시는 마동석 배우님이 너무 뜯었어. 액션 씬을 봐야지. 그렇지. 그거는 조금 그랬고 사람을 많이 뜯었더라고. 나는 뜯으려 했다. 그렇죠. 플레이그라운드의 첫 씬으로 이제 또 들어가 보면 그 남매인 노라와 아벨이 나오는데 그쵸. 첫 씬부터 안고 있는 씬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 그러네. 네, 근데 처음으로 나오는 대사가 괜찮을 거야였어요. 근데 사실 괜찮지만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사실 쉬는 시간에 오빠랑 이제 놀기로 했는데 전학생들이 전학생들을 맞네. 패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저는 조금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전학생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낯설고 경계하고 안 껴주죠 잘.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폭력으로 이어지길래 아 이게 확실히 이제 어떤 분위기로 갈 것 같다라는 게 조금 알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벨기에가 또 축구가 또 세잖아요. 그건 몰랐네요. 그쵸 벨기에가 네. 축구 좋아하죠.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아벨이 조금 친구들한테 폭력을 당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벨을 데리러 왔는데 아벨이 거짓말을 합니다. 상처 난 걸 보고 물어봤는데 축구하다 네. 다쳤다. 축구하다 다쳤다. 그래서 사실은 구타를 당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조금 봤던 특이한 점은 그 준영 씨가 말했다시피 시점이 아이 시점으로 가 있다 보니까. 그쵸. 아버지 얼굴을 안 띄웁니다. 안 띄워요. 저번에. 예. 네. 오로지 그냥 시선을 아이들의 시선으로만 두는 거예요. 원래 맞아. 보통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샷을 좀 크게 잡아서 여기 어떤 아빠의, 배경이고 아빠가 아빠의 표정을 표정이나 그런 거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맞아, 그냥 맞아. 아이들의 시선으로 봤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 딱 그 프레임 안에는 그 노라 주인공 그 어린아이 어린 여자 그 초등학생 노라랑 오빠 그 아벨 네. 그 눈높이 그 낮으니까 거기서만 그렇게 보여. 그 아벨이 또 키가 작거든 맞아. 오빠인데 그래서 그것만 계속 보이죠. 그래서 초반은 아빠 이런 게 안 나오고 그게 일단 굉장히 좀 신선했고 전반적인 샷 자체가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 답답했어요.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제대로 된 풀샷 한 번 없더라고. 한 번도 없어 진짜. 네, 그래서 이걸 연출한 진짜 이 로라 완델 감독은 정말 작정하고서 진짜 거죠. 아이의 시선으로 찍은 거예요. 그렇죠. 완전 뭐 아니면 돈데. 그러니까 뭐 상업성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정말 그 아이의 시선으로만 보겠다는 철저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건데 그 영화 자체도 그 사실 보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아웃포커싱 돼 있고 노라만 계속 나오고 그리고 노라도 행동이 좀 답답해. 그 약간 좀 잘 섞여들지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학교 폭력은 오고 근데 그 뭐 상막하고 그 색감은 그리고 음악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진짜 완전 이제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진짜 오래 봤었던 영화도 제일 답답했었던 영화인 것 같고 이거는 다분히 이제 의도를 한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 특히나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랬지만 특히나 노라와 아벨 중에서도 노라의 입장에서 정말 그렇죠. 그 메인 타이틀 뜨기 전에도 그래요. 서로의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아 맞아. 근데 딱 이름을 소개하고 저는 노라입니다 하는데 딱 그 사이 메인 타이틀이 뜨죠. 그렇죠. 아 노라 이야기입니다. 딱 그렇게 알려주는 것 같고요. 고민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준영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노라가 타 아이들하고 어울리질 못한다. 사실 노라가 처음으로 어울렸던 장면은 저는 실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신발끈 아니야? 신발끈 연습하는 거? 신발끈이었나? 신발끈 그 먹는 거를 도와주죠.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뭔가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주변 인물들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카메라의 움직임조차도 점점 활발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일단 저는 시작점이었다고 봤고 사실은 좀 영화 쪽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큰 키는 아버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여러분들은 아버지 그런 걸 잘 못 느끼셨나요? 약간 이 영화에서? 저는 영향력이 적다고 봤거든요. 적다. 아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오늘은 영일이들 시네이십일 타임이 거의. 네. 뭐 아버지 네, 저도 뭐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사실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좀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은 어머니의 존재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죠. 네, 언급이 또 안 네.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일단 뭔가 저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쵸, 가장 이유가 있었을 건데. 같은데. 근데 또 아버지는 일은 안 하시죠. 일은 안 하는 그러니까 실업자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단어가 언급이 되고 그 상황을 보아하면 실업자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업자의 약간 아버지고 어머니의 대기가 없다고 보면 사실상 홀아버지 집안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저는 아벨과 노라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아벨과 노라는 조금 디테일한 그런 부모님의 손길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보살핌을 못 받을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냄새나다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아벨과 노라가 약간 좀 힘든 집안에서 좀 자라다 보니까 두 사람에 대한 우애가 좋을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둘이 좀 끈끈했다. 더. 네, 둘이 더 끈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옷에 약간 조금 뭐 악취가 난다, 냄새가 난다라는 것도 빠냐, 막 그랬잖아. 결국은 약간 그건 솔직히 어머니의 좀 더 손길이 우리가 좀 닿아야 된다라는 점으로 좀 인식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약간 해줄 수 있는 건 조금 약간 좀 뭉특한 부분이 많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워.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안 나오고 어머니도 같이 나왔으면은 그 약간 그 둘이 남매죠. 남매가 둘 다 약간 좀 움츠러든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빠도 그렇고 그 노라도 그렇고 되게 소극적이고 좀 적응을 못하고 남들에 비해서 더 약간 낯빛이 어두운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중간에 보면은 다른 학생의 어머니들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 근데 그 나머지만 다 어머니들이고 아버지가 아빠만 숨이 잔뜩 기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좀 더 그런 그 자매의 그런 상황을 좀 잘 보여주는 설정이 아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렇죠. 그 좀 중후반부쯤에 나오는데 노라의 지퍼를 아빠가 잠궈주려다가 잘 안 되니까 그건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가서 그런 디테일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런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의 솔직히 옷만 봐도 저는 조금 티가 좀 많이 났다. 옷이 변화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오빠는 맨날 똑같은 거 오빠는 입고 오빠는 파란 색깔 집업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노라는 항상 노란 색깔 옷을 입고 있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옷의 변화가 있었으면 이게 잘 뭔가 손길이 와닿는구나 했는데 그런 것조차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옛날 그 과거가 생각났어요. 이게 그 제가 그 노라나 그런 학생이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 노라가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학교가 단체 생활이잖아요. 그쵸. 하면서 이제 그 한 명씩 줄을 지어가지고 이동을 하고 한 명씩 이제 그 이렇게 평행대를 걷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유독 노라가 튀죠. 그 적응을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뒤에 사람이 빨리 좀 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쌤 도움이 항상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저도 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나 맞아요. 그럴 때 하면서 그리고 항상 어딘가 좀 적응을 못하고 낯빛이 어둡고 좀 말도 없고 그런 친구를 보면서 아 쟤는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도 그 보면서 초반에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초반에 그런 장면이 나오고 오빠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아빠가 실업자고 그 아빠밖에 언급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그 저 친구들이 그렇게 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말 못할 뒤에 그런 사정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노라가 이제 굉장히 큰 사건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말도 잘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더 약간 좀 떼쓰게 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자리 바꿀 때. 그래서 그런 행동에 사실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런 바탕으로 그런 배경이 있어가지고 그런 좀 적응을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게 됐던 확실히 아이의 시선을 보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최근에 또 저거를 다뤘잖아요. 네 부모 얼굴을 보고 싶다. 그렇죠. 그거 다뤘었죠. 그거를 본 뒤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학교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 부분은 제가 사회복무요원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보이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가지 뭐 플로리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번 영화는 현실적인 부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그 부분 내가 받았는데 그 축구하는 고학년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치. 되게 날 서 있고 되게 어떤 권위적인 그런 사람 그런 애들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다르죠. 한 4, 5학년부터 달라지거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부터 되게 와닿았는데 네 일단은 아웃포커스가 되게 네. 네, 노라 주변으로 이렇게 되면서 확실했어요. 네, 노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노라가 겪는 그런 외로움이라 그래야 될까? 공포 같은 게 더 와닿았던 게 그 실루엣으로 어떤 행동들을 한다거나 막 속닥속닥 거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인데 일종의 소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서 정말 노라의 심경 그런 거에 집중을 하게 만들었던 영화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애들이랑 얘기할 때도 노라 얼굴만 보여주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다 그쵸. 중간중간에 애들이 귓속말 할 때만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랑 또 조금만 한번 또 얘기를 또 해보면 사실 아버지는 한 25분쯤인가 등장을 하더라고 얼굴이. 그러니까 이게 72분 짧은 영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25분에 등장을 했다는 거는 꽤나 중반부에 들어와서 그쵸. 했던 거고 여전히 포커싱은 노라 쪽에 있었고. 근데 아벨은 사실 아버지가 그 줄거리에서 말했다시피 아버지가 개입되길 원치 않았는데 그렇죠. 사실 어떻게 또 아버지가 또 개입이 됐는데 해결이 안 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갔단 말이야. 근데 사실 저도 이런 거를 어렸을 때 좀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오빠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노라가 도와주는 게 맞고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쟤는 왜 숨기냐. 왜 그러는 거지? 근데 그 남자잖아요. 남자애고. 그렇죠.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은 또 다르죠. 그게. 그리고 또 첫째잖아. 첫째. 그거를 내보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남들이랑 놀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남들에게 보이게끔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또 있는 거지. 그래서 진짜 좀 안타까운 거죠. 진짜 좀 안타까웠는데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아니고 그 아빠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사과시키라고 할 때 그렇죠. 그때도 말리잖아. 그 아빠 얘네들 그런 거 아니라고 친구들이라고 이러잖아. 보면서 그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 참 마음이 따뜻한 아이인데 이게 차가운 현실에 지금 계속 부딪히는 상황인 거죠. 네, 학교 밖에서야 어떻게 아빠의 힘이 먹힐지 모르지만 또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은 안 먹히니까 네, 힘이 안 먹. 그래서 그 초반에 아예 그냥 얼굴을 아빠 얼굴을 안 잡아줬던 것도 그렇죠. 그것도 그런 의미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도 봤어요. 그 안, 프레임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는 그 사람이 이 그 프레임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상황 안에 그렇게까지 그 학교 폭력이나 그 노래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봤고 왜냐면 이제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아빠가 이제 들어오는 게 노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냥 축구했다는 말 듣고 그냥 아 그랬구나 고생했어 하면서 잘했네 하면서 그냥 하고 그리고 또 집에 대한 얘기도 거의 그냥 안 나오잖아 그냥 그쵸. 그 그냥 계속 학교에서만 얘기가 펼쳐지니까 생각해보면 집이 안 나왔는데 집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쵸. 그냥 학교 공간 그 진짜 그 운동장 주로 운동장 공간만 계속 나오고 진짜 그래요 만약에 집을 만약에 설정을 했는데 집 설정을 만약에 가난하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가난한 게 만약에 나왔으면 근데 일부러 그건, 그런 걸 안 보여줬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안, 너무 직접적인 묘사 같아서 일부러 저도 안 보여줬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조건 시선에 가두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뭐 또 영화 얘기 쪽으로 또 들어가 봅시다. 네. 그 계속해서 이제 아벨은 괴롭힘을 당하는데 중간에 또 눈을 가리는 장면이 한번 나와요. 노라가 그쵸. 띠 같은 걸로 묶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서 아 뭔가 너무 슬펐어 그 장면. 아 물론은 게임 때문에 그쵸. 얘들하고 놀라고 묶은 건데. 아 근데 그거는 게임 때문이 아니었어. 아 그럼.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보기가 그냥 안 보겠다. 그 왜냐면 그 전에 그 노라가 맞아요. 아빠한테 얘기한 다음에 상황이 더 악화된 걸 노라가 봤잖아.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오빠가 노라한테 너 죽여버릴 거야 막 하면서 상황이 그쵸. 그러니까 나는 노라 입장에서 애기 입장에서 봐야 돼. 노라 입장에서는 오빠가 좋으니까. 네, 그쵸. 너무 좋으니까 네. 그 이제 잘 해주고 싶고 당하고 있으니까 구해주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오빠가 나한테 심한 말을 했어. 그럼 거기서 상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끌려가는 걸 봐. 그러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막 빙글빙글 돌다가 넘어지고 그 무릎에 까였는데 그래서 양호실에 갔는데. 그 바깥에 창문 바깥에 오빠가 갇혀 있는 쓰레기통의 모습이 계속 네, 보이잖아. 네. 근데 아무것도 못 한다고 얘가 어른한테도 못 말하잖아. 왜냐면 자기가 어른한테 예전에 얘기했을 때 안 좋게 됐거든 상황이.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울 뻔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진짜. 그렇죠. 근데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오빠 보러 갈래요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엔 또 두 남매가 또 싸워 결국에는. 결국엔 싸우지. 후반 싸우면서 이제 또 뭐냐. 나중에는 우리 오빠 아니요라고 딱 했을 때 야 이거 나는 반성 좀 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있으니까 반성 좀 했고 가족들한테 잘해라. 가족들한테 잘하자. 같은 학교 나누셨나요 혹시? 초등학교 초등학교 같이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저도 네. 초등학교 나왔는데 학교에서 거의 안 봤던 저도 네,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딱히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남동생이니까 알아서 그냥 잘 저는 또 여동생이잖아요. 여동생 이제 하필 그 담임 선생님도 겹쳤었어. 아 진짜 그럼 무조건 아는 척하지. 그치 너희 오빠가 뭐 어땠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주 나는 잘했어야 됐다고. 모범이 되셨나요 그러면? 아우 나 반장만 몇 번 했는데 진짜로? 그럼 그런 학생이었고 뭐 영화 얘기로 들어가 보면 어쨌든 영화 제목 자체가 플레이그라운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레이그라운드가 운동장이잖아요. 과연 이 영화에서 운동장은 어떤 의미로 그려졌는가 이걸 좀 한번 더 짚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이제 아까 사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생이라고 봤습니다. 야생. 애들이 이제 축구하는 고학년들이 있고 막 뛰돌아댕기고 근데 한쪽에서 폭력이 감해지고 있고 그쵸. 그리고 그 노라는 초반에 거기서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오빠를 찾고 근데 또 잘 안 되고 결국엔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또 갈등이 발생하고 오빠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노라가 이제 편하게 노는 장면에서도 사실 전 불안했거든요. 그 이제 분명히 그 노라 입장에서 편할 수 있는데 웬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불안해 보였어요. 언제 이 관계가 틀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오빠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래서 참 그 위태위태했었던 것 같아요. 그 연약한 노라의 존재가 그 완전 혼란스러운 원래 보통은 이제 아름답고 왁자지껄하는 게 다양한데 그 노라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운 공간이었던 거지.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 세계가 충돌하는 공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 남자 무리와 여자 무리의 충돌, 아니면은 다른 학년들과의 충돌, 네, 그런 여러 가지 세계의 충돌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세계. 그런 공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 교실이라는 공간도 등장해요. 수영장이라는 공간도 등장하는데 그 장면에서는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관찰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이유는 왜냐면 이제 어른 선생님이 통제를 하는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은. 근데 운동장은 그렇지 않잖아. 그 가끔 이제 서로 막 부딪혔을 때 그때 서에 등장을 하고 뭐 중재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서도 신경을 못 쓰는 틈에 그 학교 폭력을 당하죠 오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그런 중재자의 역할, 그러니까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어른들의 부재가 좀 더 전 눈에 와닿았었던 것 같고 또 그 저는 한 가지 또 짚고 싶은 게 수영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영장에서 그 노라가 계속 수영을 하는데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불안해 보이는데. 이렇게 떠서 이제 헤엄을 칠 때는 불안해 보여요. 근데 밑에 내려가가지고 잠수를 하는 계속 장면이 그런 게 자꾸 나오거든요. 잠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점으로 그 물 바닥을 보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그 장면에 대해서는 잘 좀 이해가 안 갔었던 것 같거든요. 고요의 의미일 수도 있고 너무 그러니까 그 주변 상황이 안 보이는 게 평화로워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그 뭐지 수영장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약간
평행봉도 있었고 평행 그치 수영장도 있었고 의자를 걷는 장면도 있어요. 의자를 걷는? 의자를 걸어요? 잘 기억나시나요? 그 애들하고 같은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자기 뭐 생일 파티 부를래 말래 하면서 어딘가를 그 정확히 거기도 일종의 않지만. 평행봉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어째, 네. 네. 아, 저는 아. 의자로 봤거든요. 거기도 놀이공원 네. 같은 놀이 벤치 벤치 공장 어. 벤치 쪽이었을 거야. 벤치였다? 벤치 벤치 어. 벤치 그 벤치를 걷는 장면이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그 또 그 꼭대기 같은 게 걷는 거잖아요. 그렇겠지. 아슬아슬 균형을 잡는 거니까. 어.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계속 이제 엉키는 거죠. 왜 이 세 가지처럼 위험한 것들을 계속 보여줄까? 왜 계속 이렇게 수영장도 그냥 안 들어가잖아. 다이빙에서 들어가잖아. 몇 장면들. 그래서 막 계속해서 이 상황 자체를 그 막 날카롭고 막 위험에 빠져 있고 약간 그런 노란은 항상 불안해 보여요. 그 항상 장면은. 계속 불안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일반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눈에 보이고 그 제가 생각하는 뭐 수영장도 그렇겠지만 운동장은 또 목적 자체가 뛰노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네, 운동장이 왜 있어요? 학교에. 놀려고 하는 거죠. 놀려고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뭐 그네도 있을 것이고 뭐 정글짐도 있고. 그 뛰노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차피 어른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공간 자체는 그냥 애들이 놀라고 방임이지 무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오히려 노라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또 전학을 왔고 막상 뛰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빠가 당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게 다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지. 처음인데 오빠는 또 그러고 있으니까 그 참 감독이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그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오빠를 초반에 그 장면이 나와요. 카페테리아에서 그 이제 오빠가 아 우리 점심에 다시 보자고 점심에 다시 보자고 약속을 해가지고 노라가 오빠를 찾으려고 자리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오빠를 찾아서 볼 수 있는 학교에서 오빠를 찾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은 운동장밖에 없어. 교실은 몰라. 교실 모르고 운동장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운동장은 오빠를 찾기 위해서는 그 난관을 헤쳐야 되는 거죠. 엄청 혼란스러워하고 발견을 했는데 한쪽에서 폭력을 가해주고 있는 거지. 그런 의미지 않았나. 약간 좀 노라의 역경들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지 않았나. 네. 어쩌면은 자기가 알던 오빠와는 다른 모습을 보는 데서 충격이 올 수도 있지 있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집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내가 느끼고 알고 있던 그쵸. 사람이 이 공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그쵸.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있는 행동을 하기도 거죠.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혼란스럽죠. 그래서 뭐 계속 또 운동장 얘기 나오네요. 저 운동장에 꽂힌 게 많아갖고 그 운동장이 어쨌든 아이들의 놀이터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교실하고 수영장은 선생님이 통제가 가해지는 그쵸.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수업 중이니까 수업 중이니까 근데 운동장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약간 숨어있는 장면이 나와요. 담에서. 아 맞아. 네. 그건 뭐지? 근데 그걸 원래 보면 원래 보통은 그런 게 있으면 선생 우리 학부모잖아요. 그치. 어떻게 보면 학부모는 약간 나는 선생님이 뭐 먼저 발견하거나 어른이 근처에 있는 뭔가 뭐 경비 아저씨나 어른이 좀 발견해야 되는데 오히려 맨 먼저 발견한 아이들을 발견한 사람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알려주지. 너희 아빠 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은 그 어른들은 무심하지만 그 공간에 대해 얼마나 좀 예민해한 상태인지가 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좀 그래서 운동장이라는 공간이 노라한테는 또 아이인 노라한테는 얼마나 크게 와닿았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이입점이었고 또 다른 이제 어른하고 아이의 차이점은 영화에 나오는 또 새 한 마리 죽어있는 새 한 마리를 봤을 때도 거기서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죠. 애들은 거기다가 이제 안타깝다고 네. 무덤을 묻어주려 하는데 그러니까 어른은 그냥 빨리 치우라고 더럽다고 그렇죠. 그거에서도 이제 아이하고 어른의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이는 지점인 거죠. 참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그런 거고요. 그 오빠가 나중에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장면에서 저는 좀 꽤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오빠가 그 학교 폭력 위원회 같은 게 소집되고 나서 이제 학교 폭력 이제 더 이상 받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 피해자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그 동생이라는 사이가 안 좋고
그 상황에서 이제 동생이 오빠 때문에 그 친구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니까 동생이 이제 오빠한테 가서 뭐라고 하죠. 뭐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렇게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그 오빠가 새로 이제 슬슬 사귀게 될 쯤에 친구가 있는데 그 새로 사귀게 된 친구한테 그 친구가 이제 딸 그만 때리 딸이 아니라 동생 그만 때리라고 말리니까 그 친구의 목을 갑자기 막 엄청 세게 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흑인 친구죠? 어, 그렇죠. 그렇죠. 뭐 이름이 소수자나 뭐 인종차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제가 아이의 학습 이나 그 보고 느낀 거에 대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오빠는 그런 걸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던 폭력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대처를 할 때 폭력으로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도 나와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전 처음에 그 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저는 그냥 다른 친구의 압박을 받아서 얘도 가해자가 된 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본인은 이미 그런 끔찍한 폭력적인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그런 의미로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전환되는 장면은 진짜 좀 이제 좀 충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오빠가 접근을 한 게 뭐 접근을 한 건지 그 아이가 다가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거기에서 폭력으로까지 이어진 게 어쩌면 오빠 입장에서는 다시 무리에 어울릴 수 있는 기회라고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괴롭히는 괴롭힐 대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주위로 그 포식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뜯어먹는 거야. 그런 걸 학습을 한 거지 얘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나는 이거는 이것도 그 앞서 말하셨던 두 분의 얘기도 맞고 나 약간 인종차별도 어느 정도 좀 언급이 되잖아. 중간에 언급이 또 되잖아요. 축구를 하는 고학년들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워낙 또 약간 벨기에가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그 갈등이 좀 있어요. 프랑스랑 네덜란드계의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나는 벨기에 그 항상 유럽 여행 계획을 짜더라도 벨기에 가보고 싶은데 벨기에는 사람들이 다 인종차별이 좀 심한 곳이다 유독. 벨기에랑 프랑스랑 문화가 많이 다른가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벨기에 와플 유명하잖아요. 프랑스 와플 안 유명하나? 프랑스랑 좀 다르죠. 프랑스는 크로아상이긴 한데. 어제 똑같은 빵 유명하잖아. 네, 그렇죠. 프랑스 벨기에 또 축구 잘하잖아, 저도. 축구 좀 하니까. 뭐 어쨌든. 뭐 약간 그래서 하필 또 백인 친구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흑인 친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 보고 나는 그 지점에서는 이건 조금 인종차별의 문제로 다루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니 그것도 그런 애가 학습한 걸 수 있지. 왜냐면은 그 일진 무리들이랑 일반 그 학생들의 언어 사용이 다르거든. 그 보면은 선생님한테도 뭐 알바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거기 일진 애들은 애들은 원래 그런 말 쓰지 않잖아. 그 걔네들이 쓰는 욕이나 그런 것들에서 학습을 하게 된 걸 수도 있지. 자기가 가해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저는 계속 보면서 아까 언급된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엄마가 진짜 이 영화 내에서 엄마가 없었을까? 저는 선생님이었다고 보거든요. 선생님이 엄마의 존재였다?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의 중간에 엄마의 존재였다야 아니면은 정말 진짜 엄마 엄마의 존재였다. 존재였지. 그러니까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선생님 한번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중간에 담임 선생님 바뀌니까 그 애가 갑자기 이제 막 엇나가지. 엇나가요. 탈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자기가 교실에서 그렇게 유일하게 학교에서 믿을 수 있었던 소통을 사람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자기 학교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선생님밖에 없었어.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말했죠. 아까 그 지퍼를 올려달라는 그것도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만큼 또 믿으니까 그 아이도 직접 지퍼를 맡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선생님이랑 있었던 컷들도 되게 많았고요. 제 기억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부족했던 엄마의 부재는 선생님에서 메꿨는데 선생님이 바뀌면서 또 더 탈선을 탔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필 네. 그 나이대 여성이라면 그쵸. 사실상 엄마잖아. 그럴 수 있지. 엄마의 섬세함이 노라에게 충분히 저는
다할 수 있었다라고도 보여지더라고요. 저 아까 그 이제 한국 영화 중에서 우리 저희 이제 최근에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이거 했었잖아요. 거기서는 그 학교 폭력이랑 같은 주제에 있어서 물론 학년은 다르지만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죠. 한국에서는 그쵸? 사실상 그러니까 한국에서 느끼는 학교 폭력의 의미 그리고 그런 좀 논란거리들은 부모에 좀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가 어떻게 키웠거나 아니면 부모가 이제 무마하려고 시키거나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유착 관계, 학교는 숨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실제 사건에서도 부각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좀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거기서는 좀 달라요. 그 이제 저희가 봤던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부모들은 항상 제가 이렇게 교육 안 시켰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교 폭력 그 심의에서도 그 부모들이 순순히 인정을 하고 사과하라고 빨리 얘기를 하죠. 그런 갈등이 안 나요. 부모의 그런 건 안 나오고. 그 애들끼리의 그 사회 그리고 그 애들이 느끼는 그 예, 거기 애들 안에서 벌어지는 그 친구 관계 그리고 따돌림 이런 것들에만 좀 집중해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우리나라와 그런 유럽 사회에 있어서 좀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목표가 대학이잖아요. 그렇지. 그러기보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 그렇잖아요. 네. 목표가 대학인 교육의 목적이 대학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이상해.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대학이 돼버리니까 사교육이 그만큼 더 그러니까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솔직히 앞서져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한국에 있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몇몇 소수의 부모들은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선생님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아이의 앞길이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인성이 아니라. 그럼 대학만 보내면 되는 건데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 들을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는 조금 유럽의 교육은 조금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그 이제 남들에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로운 사람이 되라고 좀 가르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적인 부분 만약에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우리나라에서 했어봐 이게 어떻게 나올까? 부모가 일단 많이 나왔겠지. 그런 것 같은 것들이. 부모가 많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그 분명히 가해자 부모 중에서 우리 아들은 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 찍혔으면 학생들의 싸움이 아니라 학부모의 싸움으로 조금 더 번질 그러니까 애들에 크지. 대해서 집중한 게 아니고. 그럼 그 사회에 대해서 퍼졌겠지.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영화라고 봤어요. 그 니모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뜨거운 영화고. 그 정말 그 냉철하게 그 아이의 시점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아이가 그 폭력을 학습하고 어른들에게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만 봤을 때 정말 그것만 딱 집중해서 잘 보여준 것 같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를 들긴 했어요. 힘들어. 이거랑 비슷했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있죠. 윤강 감독의 우리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상황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여자애가 있고 그 무리에서 잘 어울리다가 어떤 사건으로 틀어졌다가 전학생이 와서 이제 좀 친구 좀 사귀겠다 이러다가 그 전학생이 원래 무리에 붙으면서 얘랑 다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기에서 오는 어떤 억울함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거 위주로 좀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게 내 기억에 남네요.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또 동생이 친구한테 좀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넌 왜 걔 안 때려? 그러면은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걔를 때리면 걔가 또 날 다시 때리면 이러면은 이러는 거예요. 걔가 또 날 때리잖아. 그러면은 못 때릴 때까지 주고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좀 못 때릴 때까지 서로 주고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동생이 그런 말을 하죠. 그럼 언제 놀아? 난 그 친구랑 노는 싶은데. 게 목적인 거예요. 맞더라도 그 노는 데 좀 더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네요, 갑자기. 어른들의 생각이랑 아이들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건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애들은 어른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도 그렇게 난 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거에 노출되고 그거에서 이제 중재해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면 아, 나도 살기 위해서 남을 패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의 케이스도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놀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오빠도 놀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다른 가해자를
아, 다른 피해자를 찾은 케이스긴 하지만. 아, 굉장히 또 좋은 의견 좋고요. 그 어쨌든 좀 이제 결론으로 이제 좀 치닫자면 결국에는 이제 오빠를 말리고 하지 말라고 다시 껴안죠. 근데 사실 이거 껴안는 장면은 저는 처음과 네, 처음이랑 똑같았고 사실은 누구도 이제 알 수 없는 그냥 뭐라 열린 결말이라고 그냥 보고요. 왜냐하면 또다시 아벨이 또 폭력을 저지를지 아니면 뭐 얘가 돌아설지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거는 그 안에 사회에서 어떻게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인 로라 완델은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극상에서는 약간 엄마 역할이 저는 선생님이었다면 바깥에서는 로라 완델이었다고 봐요. 그만큼 이 섬세한 얘기를 잡아내고 섬세한 약간 디테일한 소재들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좀 로라 완델이 뭔가 좀 여성 감독으로서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아니었을까라고 와닿았던 부분이 조금 있었고 부족했던 부분은 또 그만큼 노라 역의 마야 반데베크 우리 그 어린 그 배우님께서 잘해줬고 이 배우가 진짜 주드일이랑만 해봐야 된다. 꾸준히 주장하는 그렇게 주드일 바쁘겠네. 바빠. 만날 사람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평점하고 한줄평 시간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저는 평점 8점 주고요. 한줄평은 놀이터가 전쟁터가 될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분 하시죠. 네. 그러면은 저는 7점으로 하겠고요. 속닥속닥 속은속은 웅성웅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속닥속닥 속은속은 웅성웅성. 나의 시점에서 네. 남들을 바라볼 때 그런 느낌 느껴지는 소외가 네. 좋습니다. 가시죠. 저는 평점은 8점이고요. 네. 그리고 삭막한 운동장에 내던져진 아이의 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깔끔하고 좋네요. 아, 요즘 한 줄 평 잘 뽑아요. 그래서 요즘 심플 썸네일로 많이 쓴다고. 아주. 난 진짜 즉석에서 해.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영일이들 35회차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나봤고요.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